오감 마실 나온 의사 윤선희입니다. 오감 마실. 마실이란 말 너무나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요. 드디어 오늘 마실을 나왔는데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친구랑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직장 동료로 또 저하고 함께 오랫동안 생활했던 제가 좋아하는 분 두 분의 보디가드와 함께 오감 마실을 떠나볼까 합니다. 자, 제가 오늘 특별히 초대한 두 분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한번 네. 해보세요. 저는 안과 의사 정근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선생님은? 네, 저는 미각 먹는 거 좋아하는 박준수입니다. 네, 우리 병원에서 행정을 다 총괄하시는 실장님, 박준수 네. 실장님. 먹는 거 좋아하셔서 네. 미각 쪽입니까? 네, 입에 점도 있고요. 아.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입에 점도 있다더라고요. 진짜요? 네, 저는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오, 타고난 완전히 식복, 네, 네. 식복을 타고나셨군요. 아, 네, 네. 그런데 오감이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발달을 하나 봐요. 네. 네, 아시는 그거 있습니까? 예. 태생기 때 또 발육 순서는 눈이 제일 먼저 발달이 되는데 아하. 출생 후에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촉각. 게. 아, 촉각부터? 그래서 엄마의 손길. 그렇죠. 아하, 이렇게 아, 만지는 것부터 해야 되는군요. 손으로 느끼고. 아, 그 예. 의미가 있어요. 촉각. 그 다음에 아까 후각. 그 다음에 후각. 예. 냄새를. 아, 냄새를 통해서 예. 안 익은 곳에 약간 그러니까 약간 동물적이랄까 우리 예. 강아지들도 네. 후각으로 살잖아요. 네. 거기에서부터 원초적인 게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 미각. 중요하죠. 먹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입이 짧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좀 기다리면 미각이 발달하겠군요. 네. 오늘 우리가 오감 마실이니까 오감을 느끼면서 마실 나왔으니까. 그렇죠. 남산을 보고. 네. 그 다음에 만져보고. 만져도 보고. 잠옷에도 채워보고. 그 다음 또 맛도 느껴보고. 맛도 느껴보고. 갑자기 네. 너무 흥분이 신납니다. 되고. 예, 기대가 막 생겨요. 1978년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어요. 왜요? 그때 이제. 그냥. 얼마나 바뀌었는지 궁금하시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45년 전에 네. 두 번째로 이 한 발을 들렸어요. 남산에. 그랬군요. 그래서 45년 만에 남산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때도 케이블카 타셨어요? 그때는 청년이었으니까. 고등학교 바로 졸업하고 왔으니까. 걸어서. 발로. 돈도 없고. 친구하고 같이. 이제. 와서 한번 올라가 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때는 그냥 송사끝이 올라갔죠. 그때도 케이블카 있었나요? 서울 명물의 하나로 남산의 케이블카가 등장했습니다. 남산 약수터 앞에서 팔각정까지 605m에 이르는 거리에 두 대 케이블카가 가설되어 서울 시내를 한눈에 굽어보고 멀리 굽이쳐 흐르는 한강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서른한 사람이 타고 팔각정까지 4분이 걸리는 이 케이블카는 바야흐로 짙어가는 녹음과 더불어 대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케이블카 표 타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줄을 많이 섰네요, 지금. 금방 줄 거예요. 갑시다. 네. 갑시다. 갑시다. 뛰어갑시다. 뛰어갑시다. 바로 녹화가 되네. 자. 자, 저기 어디죠? 저게 뭐죠? 자, 이거 저기 어디죠? 저게 무슨 남산 뭐지? 돈가스 집 건물 같은데요. 역시. 아까 오다가 보니 돈가스 집이 많던데. 야, 맛있어 돈가스 보이네, 집 갑자기. 건물이 돈을 많이 벌었나 봅니다. 그러네. 자. 아이고 이 키가 작아서 들고 있으면 팔 아프겠다 그죠? 아 괜찮습니다.
오늘은 다 느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다섯 명 왕복이요. 7만. 네. 11시까지. 아, 어디서 왔어요? 네? 어디서? 이쪽은 뉴욕에서 오셨고 이쪽은 스위스에서 오셨다는데요? 오, 그렇구나. 우리는 한국에서 왔어요, 우리도. 부산. 부산. 알아요? Do you know 부산? Sorry? 부산. Do you know 부산 시티? No, what's that? 부산. 부산 모르시는가 본데요? 몰라. 네, 모르시는. 한번 가봐야겠다. 부산. 부산. What's that? Second city or Korea? Korea. 부산. 닥터. 아이 닥터. 아이 닥터. 아, 예. 오케이. 옵타모로지스트. 오, do you do ophthalmologist? Yes, of course. Ooh, you are nurse? Okay. Are you nurse? Yes, studying. Study, nurse studying? Medicine. Oh, yeah. I know. Almost doctor. She is a professor. Okay. Dr. Yoon. Okay. Oh. She's really nice. Hi. Hi. Yeah, yeah. Yeah.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드디어 어딥니까? 내려와서 얘기할게요. 오. 네. 오, 나는 우리 다섯 명만 타는 줄 알았어, 진짜. 아니. 택시, 와, 택시도 생각했거든. 아, 이런. 두 대가. 그렇구나. 왔다 내리고 여기 올라갔다 내리고. 그래서 오래 걸렸다. 아, 그렇구나. 와. 네. 자, 우리 제일 전망 좋은 곳에. 10%만 우리 한국인이네요. 네. 우리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귀한 손님이네요. 우리가. 네, 귀한 손님입니다. 와. 케이블카를 타도 걸어야 되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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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해요. 거기로 올라가는 와. 거기로 올라가는. 카카. 그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결제. 남산타워. 넌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인데 처음 와본 곳은 항상 설레는 것 같아요. 남산타워는 1969년도에 공사해서 1969년도 75년도에 완성을 했네요. 한참 걸렸군요. 그러니까 지금 딱 50년 전에 50년 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남산타워가. 서울 남산에 있는 해발 479.7m의 서울타워가 공개됐습니다. 서울의 새 명소로 등장한 이 탑은 연건평 4,139평, 탑 자체 높이 236.7m로서 모스크바 타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탑이며 동양 최고의 탑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된 전망대에 오르면은 서울의 저녁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20, 30층 고층 빌딩들이 성냥갑처럼 보이고 도로의 차량 물결이 개미처럼 작게 보입니다. 다섯 명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스페이스 이 날이네요.
같은 타워 지하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꽃도 있고요, 우주 타워도 있고요. 아,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원해 가는 겁니다. 그냥 남산 탑만 있으면 다른 건데. 그러니까 외국인들끼리 외국인들이 입에 입을 통해서 마우스 투 마우스. SNS로 간 거예요. 마우스 투 마우스가 아니고. 핑거 투 핑거. 네, 핑거 투 핑거. 커미. 올라갔을 때 뒤에 토리 드실 수 있는데요. 저쪽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TV. ONN 닥터 TV. 오, 벌써 도착했네. 이렇게 다들 요 벽에 붙어 있네. 네. 아, 저쪽 벽에. 우리도 저쪽 벽에. 제가 석양이 있습니다. 석양. 그럼 한번 바닥 돌아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2,000원 결제하면 보는 건가 봐요. 카메라로. 각국의 위치가 나오네요. 북극으로 하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언제가 북극에 한번 가봐야 될까요? 아, 언제가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북극에 한번 가볼까요? 네. 가봅시다. 자, 저 갑시다. 걸어가시면 되겠네. 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아이고. 대만족입니다. 대만족. 네. 그렇네요. 자, 비싼 값 한 것 같죠? 네. 네. 그렇네요. 네. 네. 너무 자, 보기 좋았고. 소감. 네. 아, 서울을 몇 번 와본 적도 없지만 서울 전체를 다 가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네. 어때요? 45년 만에. 45년 만에 왔는데, 예, 성공하여서 그 남산 타워에 올라갈 돈을 벌어서 박수 한번 보냅시다. 아이고, 그래요. 자, 빨리 박수 치고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아, 안 되겠다. 네. 너무 배가 고픈데요.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 가서 아, 또 그 뒤에 우리가 관련된 이야기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합시다. 어때요? 시사 어디죠? 뭐 전놈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차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보니까 네, 돈가스 집이 줄줄이 있더라고. 네. 돈가스도 다 보셨네. 왕 돈가스. 갑시다. 네. 어우, 배고파. 출발.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같이 갑시다. 와, 되게 이렇게 많이. 와, 이거야말로 히스토리네. 한 장면씩만 봐서. 와, 이건 또 열렸다 하나. 여기 있다. 여기 떨어져서 이러고 있어. 하나 붙여놔. 다음에 큰 거 하나 가져와서. 저희는 TV. 제일 큰 거 하나 붙일까요? 주간 마실 기념 해가지고. 대박 큰 거. 어, 여기 유명한 사람 다 있네. 1977년 77년에 이 집이 돈가스를 싸우면서 다른 집도 다 빼마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남산에 갔다 왔는데요. 예. 뭐가 제일 좀 인상이 깊었나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모습에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임을 저는 한 번 더 애국자임을 느껴보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기를
우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또 젊은 우리 박준수 실장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겠죠? 아, 네, 좀 감성적으로 네. 처음 와봤는데 오늘 하루 만에 서울을 다 둘러본 것 같은 아, 예, 360도를 딱 타워에서 둘러보는데 이 큰 빌딩과 작은 집들 사이에 이렇게 강도 흐르고 그 모든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또 이게 서울의 서울이라는 곳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오, 이거 완전히 서만 하네. 아, 서가 아니고 대지만 하네. 우와. 일단 엄청 바삭바삭해 보이잖아요. 이게 남산의 왕돈가스. 남산 왕돈가스입니다. 일단 안에를 안 내용물이 난 너무 궁금해. 그때 예전에 여기 돈가스가 언제 이 돈가스집이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언제 시작할까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정말 저보다는 나이가 많습니다. 왜요? 밀레니엄 시대죠? 네,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여기 1977년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벌써? 제가 78년도에 왔는데 이게. 그때 못 봤는데. 돈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못 보죠. 그때 먹어보지 못해서 있는지 몰랐겠지만 77년도에 생겼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 못 먹었던 이 서름을. 그때 당시의 스타일의 돈가스가 지금까지 계속 있나 봅니다. 그렇죠. 왕돈가스. 왕돈가스. 50년 만에 이 남산에 와보니까 정말 많이 발전되어서 맛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기쁩니다. 그때랑 많이 바뀌고 그때 못 먹었던 돈가스 드디어 먹어보는 겁니다. 네. 한 번 더 오시겠습니까? 백세 때. 당연히 와야죠. 그때 우리 세 명 다 같이 올까요? 같이 올까? 제가 하고 싶어 말도 말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또 모시고 같이 와가지고 또 지금 40년 전에 얘기를 그러게, 하는 것처럼 그러게. 그때 오늘의 얘기를 하면서 그때. 또 맛있게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까지 희망을 하겠습니다. 맞아. 그럴 것 같아. 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40년 뒤에 오려고 하면은 오늘처럼 기쁘고 맞아요. 즐겁게 긍정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을 같이 나누면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특히 남산 왕돈가스 너무 맛있습니다. 오감 맛이 화이팅! 화이팅!